지금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정다황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죠. 하지만 싱리팅 왕다화 이러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모두 퍼부어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반나절 동안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짱조린 이놈은 감옥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였답니다. 그러면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짱조린한테 그때 일이 좀 있게 되었었는데요. 지금도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감옥 안은 완전 살벌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혼란의 시대에는 더더욱 양육강식이었겠죠. 하지만 이 워낙에 몸에서 리더의 광채가 번뜩번뜩 빛나는 짱조얼리는 그 안에서도 맹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불과 40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죄수들 중에서도 중층 간부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안에서 맨날 배불리 처먹고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그의 눈에는 한 죄수의 모습이 항상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자들은 이 감옥 안에서 수갑이나 족쇄도 안 차고 다니는데 이놈은 엄청나게 두꺼운 쇠로 만든 걸로 항상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목에다가도 이 개사슬처럼 두툼한 쇠사슬을 차고 있었는데 그러면 무슨 크나큰 죄를 지었길래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사실 짱조얼린도 그게 궁금하였다고 합니다. 이 죄수놈은 비록 온몸에 이 크나큰 쇠덩어리로 꽉꽉 채워져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그한테서 뿜어져 나온 살기는 아주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 주위의 다른 수감자들은 이 죄수와 말도 걸기를 꺼려 했으며 주위의 얼씬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짱조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짱조린처럼 이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사람 본 눈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겠죠. 짱조린은 혼자서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형씨 대체 무슨 일로 하여서 사형까지 받게 된 거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이 사형수는 도끼 눈을 부릅뜨며 짱조린을 째려보는 거였답니다. 어이 애송아 니는 내 아이 무섭니? 라고 위협을 하는데요. 그러자 하하하하 그 다 같이 두 어깨에 대가리 하나씩 받쳐들고 사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겠어? 꼬면 어디 한판 뜨던가. 뭐? 그러자 이 죄수는 하하 내 여기 수감된 지 두 달째인데 감히 나한테 말을 거는 건 네가 처음이다야. 좋다. 너도 보아하니 이 싸네들 중에서도 찐 싸네 같은데 내 소개를 해주지. 내는 칭마칸산지의 제7행동대장 정초이팅이다. 어떻게 들어는 봤냐? 어? 그러자 이 짱조얼린은 어머 그래요? 아니 나도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탕알후 형님과 저는 친형제관이라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 짱조얼린의 말을 들은 정초이팅은 눈을 번쩍 뜨는데요. 뭐? 우리 둘째 형님과 형님 마우하는 사이라고? 너 이름이 뭔데? 라고 휘둥그레해서 묻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얼린은 大丈夫 行不更名 坐不改姓 在下 짱조얼린也 그 뜻은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어떠한 경우든지 내 이름 석자는 당당하게 밝히고 산다. 내는 짱조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러자 정초이팅은 무릎을 탁 하고 치는데요. 그래 우리 탕하후 둘째 형님이 맨날 짱조린 짱조린 하던 게 바로 너였구나야. 이러한 데서 만나게 되어 반갑다야. 내는 이 어렸을 때부터 탕하후 형님이 하나 둘씩 다 배워줘서 이제껏 목숨이 붙어있는 정초이팅이다. 반갑다야. 우리 다 같은 형제네 그래. 하하하. 네, 그 시절이 싸네들이 세계는 이렇게 화끈하고 끈끈했다는데요. 이어서 짱조얼린과 정초이팅은 흡사 오랫동안 만난 친구처럼 얘기가 끊기지 않는 거였다고 합니다. 하여 이제 감옥 측에서도 빨리 나가봐라고 하는데도 짱조얼린 이놈은 계속해서 안 나간 거였죠. 아니 정초이팅 형님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형까지 받으신 겁니까? 네, 짱조얼린은 정초이팅이 그 두툼 수갑과 족쇄를 꽉 잡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물어보는데요. 응? 내 이 모가지를 그랬니? 하하하 괜찮다야 아우야. 우리 마적대들이야 이 재수없어 관아에 잡히기만 하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건 당연한 거다. 까짓걸 러즈 18년 이후 又是一条好汉이라고 정초이팅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그 뜻은 내 비록 이렇게 죽겠지만 이 18태 뒤에는 또다시 사내 대장부로 환생하여서 날아다닐 것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정초이팅은 이렇게 자신이 죽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영웅 허그리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짱조리는 이러한 영웅 허거리 그냥 이렇게 아깝게 죽는 걸 놔둘 리가 없겠죠. 하여 어떻게 뭐 구할 방법이 있냐고 묻는데요. 그러자 정초의 팀은 나를 구할 방법이라 뭐 영 없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관아에서는 아직도 내가 마적대의 행동 대상인 걸 모르니까 말이다. 그 위아래로 돈을 좀 쑤셔 먹이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라이 아니야. 내 교만한 일 때문에 이 주인 어른과 둘째 형님한테 어떻게 손을 벌린다니. 아니야 됐다 라고 정초이 팅은 이 도리도리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아닙니다 형님, 천준이 더 이장 난추라고 옛말에 이 천군만마는 구하기 쉬워도 제대로 된 장군을 찾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습니다요. 만약 그깟 돈 때문에 그냥 죽으려고 한다면 그게 주인 어르신과 탕알후 형님한테 불의가 아닐까요? 그냥 무조건 살아남는 게 의리이고 대의라고 봅니다 형님. 이 짱조리니 얘기를 듣자 정초이 팅은 머리를 다 하고 치는데 와 听你这么一说 我瞬间拨云见日茅塞顿开呀 兄弟 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중국 속담들이 좀 많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좀 넣어달라고 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이 拨云见日茅塞顿开는 삼국시기에 나왔던 명대사인데요. 그 동탁이 이 사람을 시켜서 수많은 금은 보화와 이 정토마까지 끌고 가서 여포를 흘렸을 때 처음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 뜻은 와 이 너희 말을 들으니 내 앞에 그윽한 안개가 싹 가셔지고 뭐가 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구나 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게 정초이팅은 짱조린한테 설득당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정초이팅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뿐이겠죠. 다름 아닌 짱조린이 진이 침마 간산제거로 들어가서 이 정초의 팀이 잡힌 소식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들으면 뭐 쉬워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칭마 간산제거가 어떠한 곳입니까? 그 려녕성의 제일 마적대들이 둥지를 튼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이 길도 없었으며 온갖 함정으로 그냥 꽉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여서 그 마적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도착하기도 전에 걸로 갈 수도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이 장가계에 갔다가 찾은 곳인데요. 이곳은 실제로 마적대들이 둥지를 틀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큰 두 바위 틈새가 보이시죠? 놀랍지만 이거는 이 마적대의 놈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이 비행기도 없었으니 어떻게나요? 관아에서 제 아무리 천군만마를 데려간다 해도 이 바위 틈새를 지날 수 있는 건 한 명 한 명씩밖에는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어떻겠습니까? 마적대 놈들은 저쪽에서 느슨하게 숨어 있으면서 이 들어오는 족족 탕탕탕 하고 그 마치 새잡이를 하듯이 잡아내면서 방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 아무리 천군만마가 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또한 칭마간산지거도 아니고 규모가 그보다도 더 작은 요 자그마한 마적대의 소굴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칭마간산지거의 방어는 더더욱 어마어마했겠죠. 그 길도 없고 이 사처의 함정들까지 즐비한 곳을 알려주자니까 이틀 동안 꼬박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짱조리는 이 무작정 계속 되풀이를 하면서 지형을 기억하는데요. 이어 너무나도 기억한 덕분에 이 눈을 감아도 그 길이 앞에 쫙 열릴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정초이팅 형님 안심하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찾아가서 형님을 구해내겠습니다요. 이어 짱조리는 이 감옥을 나오는데요. 근데 뭐? 정다황 그놈 때문에 백은 430년까지 써가면서 나를 빼낸 거라고? 아니 자신이 집안은 물론이고 싱리팅과 왕따파까지 전 재산을 툴툴 털어서 그런 거라고? 짱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싱리팅과 왕따파를 한 번씩 꽉꽉 안아주고는 부랴부랴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자신이 일도 일이지만 그 감옥 안에 정초이팅은 지금 사형을 집행할 날짜만 기다렸기 때문이죠. 한시라도 늦으면 또 한 명의 영웅 호걸이 개수금을 당하는 걸 차마 눈뜨고 볼 짱조린이 아니었답니다. 짱조린은 부랴부랴 칭마 간산지거우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서도 환하게 외웠던 길은 그대도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곳이 워낙에 험악한 환경이었으니까 말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걷고 걷던 짱주얼린 헐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인간이 다녀간 흔적도 없는 그 깊숙한 수림 속에서 짱주얼린 드디어 갈팡질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손 들어라! 움직이면 쏜다! 에? 화들짝 놀란 짱주얼린은 꼼짝달싹 못하고 손을 천천히 드는데요. 네, 왜냐면 그는 이곳이 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경우에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그 누가 됐든 간에 대가리가 뚫리는 거였으니 말입니다. 이어 짱주얼린이 뒤에 풀숲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니 네 명의 남자가 척 나타나는 거였답니다. 그 네 명의 남자는 각자 손에다가 쓰레기 소총을 꽉 잡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암만 쓰레기여도 거기에 맞아도 약이 없겠죠. 니는 뭐야? 아? 뭔데 여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니? 그러자 짱조리는 이 손을 들고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네, 저는 그 정초이팅 형님 일 때문에 침막한 산지거우로 탕알후 형님을 뵈러 왔습니다요 라고 말하는데요. 뭐 정초이팅 형님 일 때문에 탕알후 형님을 찾아왔다고? 뭔 일인데? 그러자 짱조리는 저희 외투 안쪽에 이 정초이팅 형님이 쓰신 서신이 있습니다요 라고 합니다. 짱조리는 괜히 오해를 살까봐 지 손도 못 내리고 그 보초병들 보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이어서 그 중에 한 놈은 이 조심스럽게 짱조린이 외투 안에서 천 조각을 빼내오고 다른 놈들은 계속해서 소총으로 위협을 하는 거였답니다. 네, 정초이팅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줄 미리 알고는 자신이 옷을 찢고 자신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쓴 거였답니다. 진짜로 정초이팅 형님이 보낸 친구가 맞네. 야들아, 총을 내려오라. 형씨, 이게 다 우리네 하는 방식대로 하는 절차이니까 무례했다면 이해하오냐? 자, 이제는 우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도 또 절차가 하나 남아있는데 계속 양해해 주오냐? 그 보초병은 큰 자루를 하나 꺼내더니 짱주얼린한테 쿡 씌우는 거였답니다. 이 자루는 짱주얼린이 엉덩이까지 꽉 덮었으며 그러자 앞이 그냥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 두 보초병이 짱주얼린이 발장을 끼고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짱주얼린은 앞이 안 보이자 이 한 발자국 높았다가 또 한 발자국 쿡 꺼져 들어갔다가 아주 비틀비틀 힘들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반나절 동안 끝도 없이 걸어가는데요. 이어 주위에는 이 사람들이 말소리가 많아지는 거였답니다. 또한 울룰룰룰룰룩 푸 하고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이제야 침막한 산지구로 도착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잠깐만 됐다 이제 멈춰서라. 짱조리는 멈춰 세우는 거였답니다. 야들아, 탕알후 형님이 어디 계시니? 여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아까 끌고 왔던 곁에 보초병이 묻는데요. 뭐, 탕알후 형님을 찾아왔다고? 이어 우레 같은 큰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멀리서 한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였답니다. 야, 그 자루를 풀어봐라! 이어서 그 짱주얼린이 상반신을 꽁꽁 싸매고 있던 자루를 확 풀어 제끼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쨍 하고 비추는 햇빛 때문에 짱주얼린은 눈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이게 누구신가? 너 짱주얼린이 아니니? 끝내는 와줬구나야. 반갑다야. 에? 그 짱주얼린은 반갑게 인사하는 건 다름 아닌 짱징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짱징회는 또 어떠한 놈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